슬슬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딸기. 안곰살 또는 목곡성. 독지, 다걸, 맹독. 독지가 맹독보다 훨씬 센 거 아닌가? 사일런트 3400. 아클 3500. 와 3600. 이벤트가 원래 뜨기 쉽지 않죠. 맹단 공포. 프리탑 내장의 세프레츠. 아하. 오호. 아. 뚱땡이 세 마리에 반대. 아니 뚱땡이 두 마리. 뚱앤 뚱스. 아이씨, 너무 되게 졸라 싫다. 단검 도적. 아이야. 아이야. 똥중 단투. 닭업. 어. 미친. 바꾸네. 영액. 아무리 붕대어도 강폭은 좀. 이게 카드냐? 뭐야, 내 5,000원 돌려줘요. 뭐야? 야까.
슬램도 잡아야 되는데. 양초. 더럽게 말리나, 아씨. 까까털. 단분싸. 내장에 채 빠진 거 에반데, 진짜. 패턴 고민하지 마라. 42D를 받고 앉아있네. 아드 빠따죠. 당연하죠. 판도라 아니면 손목검. 지금 손목검 내장의 채 겁나세요. 판도라로 계산된 도박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응, 안 줘. 꺼져. 사라지는 카드, 사라지는 카드, 사라지는 카드. 들어올 상관없는 카드. 개도님 제발. 제발요. 제거? 제거. 자생 포션, 이략가, 벌집, 개도 빨리, 개도 내다 빨리. 계산된 도박. 제비. 제비 말고 고개 줘요, 고개. 아니면 제비뿔 주시든가. 카카는 뭔 미션이야? 으릿
이 문서는 카카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뾰로롱. 몸풀기도 먹어야 되나?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나. 아이 딜댐. 아이 뭐야 아이씨 개똥개. 폭주 압도 불격. 고개도 안 주고 개도도 안 주고. 중간 오는 디펙트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룰렛 삭제해야겠다. 전략가. 독지력이 필요 없어. 인공물은 빼줄 수 있을 건데. 드로우 빨리 뽑아야 된다. 아, 잘못 썼다. 아니 왜 공격을 안 하냐? 쉽게 잡았네. 우리 그렘린은 안 물어요. 살싹. 근데 그렘린 리더 패턴은 솔 못 죽였을 때 빼곤 난줌인가요? 1000시간 해도 모름 히히. 랜덤이긴 한데 뭐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확정 패턴이었다가 패치 한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잡는 또꼬 해시계 고기에 수고 수렘 선 램선 수쥐 미션 왜 이렇게 많아? 나 전에 구렁이 링 다섯 개 디펙트 딱꺽 흐릿함 흐릿함 마렵네 반사신경 아하 수리검을 못 먹네 곰살 곰도죽 대갑죽은 못 참지 안돼 곰 예비뿔 뭐야? 언제 쓸 거야? 피날레의 쓰레기 카드인. 피날레의 개쓰레기 카드. 근데 저 때는 쓰레기 맞았어. 저 때 대단원이 1코스트였고 50대 많이었음. 딜이 더 약했어. 딜 몇 천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야, 님 선원 감사합니다. 야, 야비. 단검 고개사도 돼버린 나. 잔상.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야야. 야야. 야야 사일런트 세지 아니야? 야야. 커피 드리퍼. 킹치만 중괄호는 쌍뷰 한코 대단원 덕분에 설치를 쓰는 데 있어서 트위치 한타가 되었다. 반박시 중괄호 바보. 반박시 중괄호 바보. 일로 와. 그 물음표 세 개 있는데 불 하나 볼 건지 물음표 볼 건지. 지금 정밀 사기다를 외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천탑에는 핑핑이가 매판 나오게 됩니다. 와 정밀 사기다. 물음표 가자. 제거가 더 중요하겠다. 제거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정밀 사기다. 정밀 특 사기 카드. 닭껍 마무리 불격. 오, 닭껍 순환덱을 막 완성하셨군요. 아주 잘 돌아가네요. 그것조차도 만나면 참 유감이겠군요. 참 유감이시겠군요. 달팽이는 그냥 만나면 유감이지. 야, 그 다음 신캐 막 냉기니 냉기니 하면서 자동 공방 가능하다던데. 아, 그 가지터락 아니면 못 비빌드 테크. 와, 레디만 해도 방어도가 쌓인다는데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일까. 반사신경 포탈 이벤트 삭제 중. 할당 있던 이펙트는 세게 썼지. 할당님 그립습니다. 구체 지속 효과 발동하는 거는 임펄스. 임펄스도 슬라지만 몇 개만 올려놓으면 그냥 개사기지. 고개. 아이 고개 뿔 줘 이씨. 아이. 강화도 안 된 거 써야 돼. 엑스킥 엑스킥 데미지가 상당히 세죠. 옛날 디펙트 유황 킹까지 별의 탄생이죠. 재구성이 똥하자니. 별의 탄생 개수렉인데 한참 동안 삭제 안 했어. 메가 크릿 깨말못이라니까. 아무튼 깨말못이. 중괄호는 치코리 타이신이다. 그것은 반박이 불가능하다. 중괄호 펀치. 재구성? 거기서 재구성이? 눈보라 파워카드 버전이었는데. 아니 어차피 파워카드를 많이 쓰면 무슨 데 센데 그 카드는 왜 있는 거야?
폭풍보다 나은 게 뭐임? 전경기인데 궤도가 안 뜨네. 고개 플러스 아니라서 너무 없어 보이네. 중괄호 선생님 머그컵 솔직히 아까워나 라고 초딩 때 하던 플래시 게임 생각납니다. 밟긴 했네. 저기 메이플 스토리 이아티 컵입니다. 아 메이플 스토리 아 이거 그냥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되나? 귀찮네. 대단 얹어요 달팽이 잡게. 설치? 강화를 못해 설치. 액트4에서 좋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돈 남겨놓을게요. 엘리트 갈까? 물음표 갈까? 엘리트 갈까? 물음표 갈까? 추락 이벤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라떼는 마리아 물결표 상점에 신성 나오면 전재산 끌어서 사곤 그랬어. 0%로 다 강화하니 얼마나 든든하냐 이 말이야. 요즘 것들은 강화 귀한 줄을 몰라 아주 세상이 말세다 말세. 강화 귀한 줄 모르는 건 반대 아니야. 그렇게 쉽게 1코스트로 강화해놓고 아니 0코스트로 강화해놓고 강화 귀한 줄 모른다니. 그때 신성 그때 승천도 없어가지고 그냥 신성 집으면 이기는 카드였음. 0코스트 승천도 없고
무쇠 카드 종류도 적어서 잘 나왔고. 흘려보내기요? 흘려보내기? 그럼 세 번인가 바뀌었는데? 딸보기랑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또 뭐였지? 희귀 우물. 형도 쓰레기인데 꽃별 고개를 굳이 두 장이나 쓸 필요는 없는데. 잘못 썼다. 고개 썼어야 했는데. 고개를 강화를 해서 두 장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강화가 안 되는 상황이야. 대신 세 장 쓰는 걸로. 달팽이 솔티 적이 없네. 그리타 나와도 잘해봐서 안 먹을 것 같은데. 잘가. 난 해시계 스택 쌓아야돼. 얜 살았다. 한 마리 살았어. 살았는데 가다가 독뱀으로 죽은. 아씨 걔도 지금 숨이 뭐하냐. 아니 강호도 못하는데.
강화된 고개 지우가? 그래도 고개는 놔두는 게 낫겠지. 강화 안 된 개도 집근 다음에 창방이 위장 크림 주는 거. 아이언 클레드들이 사용하던 마법의 위장 크림. 조커 vs 창방아짐서. 고래밥 조커가 낫지 않을까요? 2잔사. 근데 교전 있어야 안 말리는데. 괜전으로 고개 잡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잉크병 키우고 넘어가자. 미션 성공. 뭐야? 점수 어떻게 알아요? 아, 현금 산다고 했습니다. 와, 전자도네. 붕대 때문에 퍼펙트해서 전부는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승률 가장 높은 유물이 뭘까? 근데 유물 승률은 버프 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 그냥 이긴 덱에 껴있다 안 껴있다 이런 거라서.
덱 왜 돌리고 있냐 근데. 돌리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돌아가니까 돌리는 거야. 돌리가 제일 좋아. 붕대 개사기. 3300 섭인데? 그냥 안 돌려줘. 덱을 얇게 짜면은 피날레로 될 것 같거든요. 언제 적어야 저게? 완넘 콤보 영웅사. 완넘인데 3400이 안 되네. 먹혀버린 5000원. 아, 5000원 받고 서분 더 받았네. 슬더스 1000시간님 감사합니다.